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일부 업종들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이후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광주. 민관공동대책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14개 시설 가운데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 체육 활동을 제외한 13개 시설은 집합 제한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업은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방역수칙은 추가됐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고 종교시설도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10명 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도 50명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PC방 등은 출입 제한 나이를 만 18살 미만으로 낮추고 금지됐던 음식 판매와 섭취도 일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사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집합금지 시설을 대폭 축소했습니다만 방역당국으로서는 이런 조치가 이제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일으킬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 요양시설 면회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방침도 오는 27일까지 유지됩니다. 광주시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재확산 위험 요소가 나올 경우 즉시 집합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명절 동안 성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예약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봉안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명절 동안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 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7만 명에게 추석 연휴 전까지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가 각 학교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본인이나 부모 계좌로 입금하고 대학교 재학생은 내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오늘부터 학교 밖 지원센터 5곳에서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 감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상품 가치가 없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단속용 드론까지 동원해서 불법 유통 행위에 싹부터 잘라낸다는 방침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제주방송총국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과장 기계와 콘테나 수백 개 속에 설 익은 초록색 귤이 가득합니다. 익지도 않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색칠한 뒤 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유통을 시도하려다 서귀포시에 적발된 현장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귤만 56톤에 달합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출하 시기가 안 된 설 익은 감귤을 수확한 뒤 강제로 착색해 판매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의 과일 작황이 나빠 제주 감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편승한 비상품 감귤 유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추석도 앞두고 있어 단속 시기를 예년보다 20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드론까지 투입했습니다. 드론을 감귤밭 위로 띄워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확인하고 출하 기준에 맞는 당도를 갖췄는지 등을 곧바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국조생감귤 이제 특별 단속 계획을 지난주에 수립하고 이제 단속반도 이제 민간인 단속반 16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이번 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의 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문화 공연계는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을 앞둔 무대, 관계자들이 조명과 음향장치를 살피는 등 사전 점검에 분주합니다. 관람석에는 관객 대신 공연 실황을 녹화할 대형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자체 기획한 대형 뮤지컬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면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예정됐던 자체 기획 공연과 대관 일정의 상당 부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도 지원금 외에 저희가 직접 그 기획을 하고 또 대관 수입 이런 걸 합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대관이 지금 거진한 70%가 떨어졌고 저희 자체 기획 공연도 한 73% 정도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소규모 공연단체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20년 전 창단한 이 무용단은 그동안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무대에 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마저 미뤄지더니 결국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뭐냐면 이제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진 어떤 많은 행사들은 우선 극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잠정 취소하거나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열린 공연은 모두 45건으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연 횟수가 줄다 보니 공연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그나마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땜질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기 때문에 그 공연이랄지 전시랄지 이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또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문화 공연계가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등을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건설 현장 10곳을 점검해 임금 체불 여부와 불법 건설기계 사용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위법 행위는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가 늘어난 5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고로 917명이 다치고 18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상습 음주운전자는 신병 구속과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고 동승자와 음주운전 권유자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피고인 전 씨 측 증인인 이종구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과 최해필 국방부 5.18 특조위원이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성남FC를 2대0으로 제압하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K리그 6강 상위 스플릿인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광주FC는 어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 시즌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펠리페와 두현석의 연속골로 성남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광주FC는 6강 진출을 놓고 경쟁하던 FC 서울이 같은 시각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승점 25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6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광주FC는 6위를 기록해 파이널 A에 진출하며 올 시즌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달 수해 피해를 입은 전국 댐 주변 주민들이 과대방류로 피해가 컸다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진강댐과 용당댐, 합천댐 인근 주민들은 최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조만간 한자리에 모여 범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댐관리조사위원회 설치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 예산으로 국비 4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생활 SOC 복합화 신규 사업으로 나주 혁신도시와 순천, 무안 등지의 13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 4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는 그동안 각 부처가 관장해왔던 다양한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광주 동구의 인구가 5년 만에 1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2,300세대 규모로 완공된 계림 8구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 18일 10만 번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지난 2015년 9월에 인구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행정, 조직,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구는 각종 도시재생과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오는 2024년에는 13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림 침례교회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방역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 북구가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이후 10일 동안 광주 지역에서 하루 확진자 발생이 3명 이내로 줄었고 17일부터는 나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2주간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단계로 나눠서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추석을 앞둔 1단계 기간에는 금융기관과 금은방 등 다량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추석이 포함된 2단계 기간에는 지역경찰과 자율방범대 등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은데요. 광주가 13.4, 보성이 9.6도로 특히 보성의 경우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아침에는 긴 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운전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해남이 100, 보성의 북내가 200m로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의 경우 저시정 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장성이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담양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순천 26도가 예상되고 목포 25도, 강진과 해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